1년차 몸무게 만약에 가지가 나오지 않고 일자로 올라갔을 경우 첫 순이 나온 부분에서부터 여기 아랫부분 눈 많이 붙어있는 부분 제가 꽃눈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. 여기를 제외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밑에서 절단을 해줍니다. 절단을 바짝 하는 이유는 수영을 아래부터 잡고 가기 위해서인데 기세라 대목일 경우에는 몸무게 나무 자체가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부터 수영을 잡고 가기 위해서 눈 다섯 개 부분 끊어서 가지를 유인시키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. 1년차 몸무게에서는 가지가 여러 개 나온 것도 있고 외대만 나왔을 경우에는 눈 다섯 개에서 끊어서 새로 나온 가지를 역시 50cm가 큰 다음에 세력 강한 건 지주대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좀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강선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꼬추대를 이용해서 옆으로 눕혀주시면 됩니다.